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창용 오늘 한국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는 예대금리차 공시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시 자체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원가 공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그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는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를 모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수익을 억제하겠다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